자, 다음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중량구 면목도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김종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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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보라색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예.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잘 어울리시고. 네. 네. 혹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80이 넘었습니다. 80 넘으셨어요? 네. 아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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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80 넘으셨는데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국악이 그렇죠? 좋았어요. 네, 네, 국악이 좋아서. 네. 국악 하신 지는 얼마나 오래 되셨나요? 한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네. 네, 그리고 뭐 보니까는 저기 공무원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네.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거 정년 퇴임하기 전부터 하신 거죠? 현지 20년에서 제가 하는 국악인 데리고 양로이나 경로당에 가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봉사. 또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네. 우리 예, 선생님이세요. 그럼 저기 뭐야, 여기 보니까 이윤관 선생님에게 배뱅이 굿을 이수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죠? 배뱅이 굿을 그러면은 엄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배뱅이 굿을 한번 들어보고 또 지금 현재 팔도 국악 예술단으로 네. 예. 회원으로 계신 건가요? 네, 회원으로 지금 종로구 그 와룡동 그 무슨 빌라 그 지하에 있는데요. 네, 네, 네. 거기서 우리 팔도 국악예술단 60세부터 86세까지 그 노인 어르신들 끼가 있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동호회 시험이라가지고 우리 치타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치타대, 네, 네. 네. 치타대 너무 멋있는데 네, 그래요, 60세 네. 이상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50, 40 다 저기 국악을 좋아하신 분 다 찬성합니다. 아, 누구나 다 젊 네.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럼 거기 치타대 한번 들어가면 좋죠, 좋죠. 홍보 안 돼서 여러분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아, 네. 네. 그러면 그 홍보를 좀 하세요 거기 네. 그쪽에. 지금 저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후에. 서울이나 경기, 여주, 이천, 인천 아무데 좋으니까 자기가 구하게 뜻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위치가 그 종로구 장덕궁 앞에 보면은 종로구 1, 2, 3, 4동 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월드 오피스탈 그 지하 3층에서 지금 우리 이춘하 원장님이 나강, 나발, 태평소 장구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구학을 좋아하신 분은 아무나 오세요. 대찬성입니다. 네, 네, 네. 그럼 거기에서 뭘 맡고 계신가요? 저는 태평소를 부르고 있습니다. 태평소요? 태평소가 불기 엄청 힘들지 않나요? 아니, 숨이 가빠요. 저 70도 하고 80 넘으니까 조금 숨이 좀 가쁜 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폐활량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아이고 마음을 정기 살자 이러면서 힘을 주고 좀 불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신가 보다 이렇게 그런 거 막 폐활량도 좋아지시고 막 이런 걸 하셔서 네. 그런가 봐요. 또 구학을 좋아하니까 예. 그걸 하면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 건강하게 예, 예. 예, 저도 꼭 거기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미녀 좋아하시면 오시면 다 건강합니다. 오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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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거기 치타대 들어가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신 분은 무슨 장구를 칠 줄 아시니까 원장님은 장구를 치든가 장구도 일반 가락장구 틀리고요. 네네. 치타대는 굼따다 굼따 이렇게 좀 하는 게 이 체가 좀 틀립니다. 좀 네네네네. 좀 배우시면 금방 아실 텐데. 네. 나발을 나발을 가면 행진하면서 나발을 쫙 첫째 아는 걸로 하면 아 이제 쫙 참. 네. 여기 가락이 있습니다. 네네네. 오시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거기 한번 제가 찾아가 볼게요. 아니 오시면 너무 좋죠. 많이 피하 좀 해주세요. 오늘 네네네네. 종로의 팔도 고학 예술단입니다. 네. 치타대. 네. 치타대. 네. 여러분들 치타대 기억해 주세요. 어디 거기 가시고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기 그 자막으로 나가나요? 거기 그 주소로 찾아가시면은 아마 여기 선생님도 만나 뵐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거를 다 배우실 수 있어요. 오시면 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오시면 마음이 이팔층 젊어집니다. 네네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3, 8년생 80.
여섯입니다. 아, 네. 그 두 분이 계셔, 여자분이. 두 네, 네, 네. 여자분이세요. 네, 여자분. 아우, 네. 어, 그러면은 지금 또 저기 뭐 보니까는 가지고 계신 장기가 제가 얼핏 듣기에 뭐 그냥 아주 그냥 만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다. 네, 제가 조금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 잎사귀 풀필을 좀 조금 경상 가서 풀고 있습니다. 아, 풀필이요. 네. 풀필이는 나뭇잎 아무 나뭇잎이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긴 되는데 그저 잘 푸는 필이가 잎사귀 있고 아, 좀 안 되는 잎사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게 악기죠. 악기죠. 악기. 예, 예. 그러면 뭐 어디를 가든지 여기 뭐 야외 나가면은 온 천지의 악기네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돈도 안 들고 네.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배워보고 싶네요. 아, 그거 저 오시면 마무리 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나요?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여론이 생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안 돼요. 아무 피피 소리 안 되는데 자꾸 꾸준히 하면은 여론이 생기고 아 이렇구나 감이 잡히니까 네. 잘 됩니다. 멋있네. 네네네. 그럼 그거 풀피리로도 네.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공연도 하시나요? 공연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제는 몽고 가서 우리 이춘환 원장님의 아이랑 부르고 제가 풀피를 불러서 아주 인기가 됐습니다. 몽고? 네, 몽고의 식당 가서. 네. 아유, 그거 인기가 참 짱이었겠다. 그래, 학생들 와가지고 전부 사인해달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사인하자 보니 아이고, 내가 순간 탤런트 됐구나. 아, 네네네. 아니, 탤런트가 뭐 따로 있나요? 이렇게 하면 저기 그런 거 하시고 이렇게 무대 쓰고 그러면 탤런트지요. 뭐. 공인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를 엄청 많이 다니시고 하신다 그랬는데 이 연세에 이제 남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봉사를 하시니 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다들 그런 거예요. 다들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고맙게 얘기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좋은 직업 또 좋은 그 재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이 자꾸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나가서 뭐 우리 전통 음악이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되고 예. 네네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이 방송 들으신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 애기들이 함천 차라는 무릎에 우리 전통 국악을 좀 가르치도록 좀 지도해 주십시오. 네네. 전국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또. 예. 네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아. 지금 그러면은 뭐 장기 자랑 중에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 풀필을 한번 불러볼까요? 풀필이요? 네. 네 풀필이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주문이 아이고 네 제가 이거는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 거네. 아이고 시들었다. 괜찮아요? 물을 묻혀야지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아, 제가 살짝 들었는데 풀필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방송국도 출연하시고 하셨다지요? 지금 아직 그 방송 출연 못했습니다. 방송 출연 못하시고 처음 뭐 MBC 뭐 저거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공지 있을 때 그 양농을 방문해가지고 구학인 데리고 양농을 방문해가지고 또 과일 음료수 자비로 사가지고 그 구학인 세 분 데리고 장구 들고 각
요양원에 봉사를 많이 갔습니다. 네, 네. 그게 소문 나가지고 MBC에서 한번 취재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럴 때 조선일보, 국민일보, 또 서울신문 막 신문 막 기자가 막 되고 그래서. 네, 네. 또 불교 방송에도 올해 초청해서 스님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또 면담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럼 뭐 여기저기 많이 알려지셨어요. 네, 그 당시 좀 피해가 좀 됐습니다. 네, 그랬겠네요. 아니 보니까 이거 저기 교습서도 있나요, 풀필이? 교습서는 없는데 지금 우리 그 인간문화재 제24호 네. 박찬범 어르신 선생님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신화의 곡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곡을 배우고 있으면서 지금 제자들이 한 4명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번에 SBS에서 그 저 세상은 일일 있잖아요. 거기에 이 풀필이 부른 김중근 씨라는 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이분도 풀필이 좋아가지고 네. 연주를 하면서 요번에 박찬범 선생님께 신화의 배우로 이제 등록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회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풀필이 너무 듣기 좋고 또 악기 값도 안 들어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하신 건 경복궁 타령하고 또 하나 뭐였죠? 군밤 타령. 네. 아라리가 낫네 네. 문전세제는 왼곡인가 구부야 구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라 아라리가 낫네 아니 또 다른 거 뭐 장기 가지고 계신 거 또 뭐 있으시다 그랬는데 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베베이고 제가 이영환 선생님 한 30년 전에 베베이고를 좀 배웠거든요. 예. 아니 뭐 못 하시는 게 뭐 있어요? 다 국악적인 다 하시네요, 다. 그래도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배울수록 다 노력해야 되고 안 하면 저 까먹으니까. 네.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이게 항상 자꾸 연습해야 되고 네. 꾸준히 복습이 최고인 네. 그래서 이렇게 젊게 이렇게 청춘으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앞으로는 150세 시대라 그러니까 아직 80이면 이제 중년이에요. 80이 아주 애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애기예요. 애기. 네. 맞아요. 아유. 자, 그러면 배뱅이꽃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배뱅이님 배뱅이꽃 한번 들어볼게요. 서산 낙조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돋겨마는 황천길이 얼마나 먼지 한번 가면은 다시 못 오시나 예염이 다야 부리로다 옛날 그 서울장 안에 이정성, 김정성, 최정성, 삼정성이 제사만한 설아의 아들, 딸들이 없어서 아들 많이 낳아달라고 맹산대차를 설아를 이렇게 가요. 무교육 제절을 고의하고 세루같은 가는 허리 한입 인물 듬뿍 이고서 산청 기도를 들어간다. 이때는 어느 때나 양충가절 범이로구나 온갖 잡목이 무성하구나 오다 가다가 오동나무요 오다 가다가 가당남구 이남구 저남구 누가지 향남구 외철쭉 진달에 만발해도 쳐다보느냐 만학은 천봉 구부 살피니 백사지로다 이렇게.
이게 저기 뭐 장기 자랑을 뭐 들어보려면 한두 끝도 없고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다 들어, 다 들어. 아니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는 또 저기 뭐 그 중국 노래 천민밀인가? 천민밀. 그거 예, 그거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너무 잘하시던데. 그럼 불러볼까요? 아니 그 노래로. 천민밀，你笑得甜蜜蜜。 好像花儿盖在春风里，盖在春风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依稀想不起啊，在哪里？ 哪里哪里多甜蜜，甜蜜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 我依稀想不起啊在梦里 천민밀까지 예 천민밀 예 뭐 너무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진 고마워요. 뭐 너무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기 해주시나요? 아니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밖에 나가라고 하면 시끄럽다고 말이지 욕욕하면 그래서 입을 쓰고 불필 불 때도 있고 어머나 또 국악방송 밑에 틀면은 조만간 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라 잠 못하는 이거 자꾸 듣고 당하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잠법을 좀 내원자 연구할 수 있을까 입을 듣고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입을 덮고 뒤집어 예. 쓰고 예. 아유 싫어요 싫어 나가라고 말이지 뭐. 나가라고? 예. 그러신데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거든 제대로 연습하시고 하시면은 정말 뭐 이게 대한민국 다 날리고 다니시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우리 구악이 너무 죽었어 말이죠. 네. 요즘 각 텔레비 보면은 전부 양악이 전부 네. 애들 전부 술도 부르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제 하수가 됐는데 네. 우리 전통 구악 민요는 우리의 구악입니다. 우리의 네네, 소리고 맞아요, 맞아요. 이걸 양성해주고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이 40, 50대가 각 주민센터에서 좀 배우고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조금 미나노 이상보다 네. 완전 국민학생 초등학생부터 네. 우리 구학을 전통 민요를 살려가지고 아까 풍년과 같은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방송 혹시 들으신 분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 저 초등학생부터 우리 전통 구학을 널리 피하라고 계모하고 이루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초등학생부터 네. 네.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예, 이걸 분명히 지금 기억하시고 좀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 제가 한번 그 예. 광진구 중마초등학교 갔거든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얘기해 보니까 제가 민요를 가르치겠다. 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도 한번 해보자고 이래가 네네. 토요일에 이제 저녁 다 끝마치 이제 몇 시에 이제 오라 이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창문으로 가니까 네. 이 교장 선생님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네. 자리에 한 10명, 20명도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상상비로 한 60명이 꽉 찼어. 네. 야,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럼 네. 야, 애들이 좋아하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창문을 치면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하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요즘 노래 가입니다. 네네네.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한 일주일간은 한 60명 꽉 찼는데. 네.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한 10대면 빠졌을 때. 네네네. 그리고 또 일주일 또 지나니까 또 한 10대면 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애들이 막 처음에 조금 신나고 많이 오던데 그 옆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옆에서 잠시 오시고 침실해 주고 네네. 이제 하면 애들 좋을 텐데 저 혼자 가르치고 하니까 애들 좀 반응이 조금 부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인기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저 각 학교마다 음악 재질 있고 민요에 뜨시는 분들은 이 민요 선생님을 숨은 삶을 모시다가 네. 우리
우리 전통 국악을 살리고 애들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네. 우리 국악이 살고 우리 전통 민요를 길길이 빛내기 위해서는 네. 애들부터 지도 편대를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맞아요. 아주 전부 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진짜로 예. 정말로 국악 얘기에 아주 그냥 많은 홍보가 오늘 됐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본 그게 노래 네. 준비해가지고 오신 노래가 네. 무슨 노래? 산년불 자진님 서도 소리입니다. 산년불 네. 자진님불. 아침이면은 다시 도쿄만은 황천길이 얼마나 먼지 한번 가면은 다시 못 오시나 에헤이야미 아야 부리로다 이발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서 웃지 마라 나도 그저께 청춘 소년 일러니 오늘 백발 더욱 설타 에헤이야미 타야 부리로다 풍망 산천아 말 물어보자 영웅 혹을 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되며 절대가인 죽은 무덤이 몇일러냐 에헤이야미 타야 부리로다 어제 밤에 꿈 좋더니 님에게서 편지 와서 그 편지를 받아 들고 가슴 위에다 얹었더니 인철지 한 장이 무겁가소 많은 가슴이 답답하여 못 살가소 에헤이야미 타야 부리로다 긴 연불도 좋구니와 잦은 연불로 넘어간다 에헤이야미 타야 부리로다 석가여래가 원불인데 갈산 지옥만 면합소사 에헤이야미 타야 부리로다 인제 가면은 언제 와요 인제 가면은 언제 와요 오만하니나 일러주오 에헤이야미 타야 부리로다 명산대천을 찾아가서 오만하니나 일러주오 에
미타야 부리로다. 자진연불, 네, 산연불, 자진산연불, 산연불하고 자진산연불.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연세에 이렇게 그냥 그 숨도 안 차시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70대하고 80대하고 좀 틀리네 보니까. 다르죠. 조금, 예, 조금 좀 숨이 아, 이거 잘해야 되구나 했지만 숨이 약간 가쁜 감이 좀 있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저기 앞에 저 카메라만 이렇게 응시하고 아주 그냥 눈을 저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카메라, 네, 쳐다보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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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너무 멋지고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고마워요. 제가 보기에는 1등이에요. 1등.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너무 칭찬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한테는 이것도 저기 저 이거 메달을, 금메달이에요. 아유, 이게 여기 금메달, 순금인지 뭔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순금 같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순금. 이게 금메달도 이렇게는 저도 한번 여기 참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금메달. 아니, 이렇게 하나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이렇게 메달 목에 걸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우 멋지세요. 네, 이거를 하고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나 봐. 예? 너무 멋지십니다. 저기 앞에를 좀 이렇게. 아이고, 너무 멋지, 예, 멋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말에, 예, 12월 16일 날 그때, 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